이것은 무지입니다. 아, 소고기를 구워서 먹고 나면 그 기름이 이렇게 응고가 되는 게 무지인데요. 여기에 이 송침류를 투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지가 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우지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형태로 이렇게 그 혈관 내벽을 쌓아서 혈액순환을 어렵게 하는데요. 이 송침류가 그런 그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러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송침류에는 테르펜이라든지 터피놀렌, 스리카렌 이러한 그 지표물질 이외에 각종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. 이 송침류를 드시게 되면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또 디톡스, 해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효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성 성인병을 겪고 있는 분들, 당뇨병이라든지 심장병, 고혈압, 여러 혈관 질환들을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동인당 적송에는 주성분이 송침류와 또 감마리놀렌산 그리고 컴파운드 P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. 컴파운드 P는 한 30여 가지의 약재를 발효를 시켜서 거기에서 추출한 유용한 성분들이 컴파운드 P인데 이 컴파운드 P는 송침류와 감마리놀렌산의 효능을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특수 물질입니다.